건가요? 뭐 확보하신 거 없는데 그럼 우리 가실까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송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다시 복귀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휴배에 와닿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 입법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5월의 첫 번째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요.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8년 전부터 외곽에서 도운 그 후원 조직이 첫 번째 타깃입니다. 끝난 건가요? 압수수색은 안 하시는 거예요? 철수하시는지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아예 진행은 안 하신 거죠? 작수는? 철수하시는 거세요? 확보하신 거 없는데 그럼 우리 가시면 될까요? 압수수색 안 하고 철수하시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압수수색에 나선 이번 연휴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입니다. 일단 크게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이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외부 후원 조직의 돈이 당시 선거 캠프로 흘러갔다. 이 정황을 포착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송영길 대표 전 대표를 포인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수사가 이제 핵심부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아마 신호탄을 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수사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특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번 녹취록에 보면 이정근 씨나 이 사람들이 마련한 돈이 아니라 그 별도로 강내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별도로 뭔가 하는 것 같다. 준비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보면 이 전당대회가 있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3월까지 그때 한 1억 6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집을 했어요. 예. 모금을 했어요. 이제 그 후원금이 실제로 이제 송영길 당시 캠프로 흘러간 정황이 아닌가. 이게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핵심 의혹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걸 증명해 내야 될 텐데요. 특히 송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기 전에 여기 회계를 담당한 이 박모라는 분이 이 파리로 직접 날아가서 거기서 아마 송 대표와 이제 상의를 한 것 같아요. 등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찰의 수사가 이제 송 전 대표의 어떤 이 지난번 이정근 씨에 이어서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송영길 전 대표 측의 회계 담당자가 최근에 파리를 찾았다. 프랑스 파리를 찾았다. 이 부분도 좀 파장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더 꼭꼭 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뉴스탑10 중반부에. 근데 구청장님, 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원래 특정했던 돈봉투 의혹 사건 근데 9,400만 원인데 좀 더 들여다보면 9,400만 원도 좀 더 많을 수 있다. 또 다른 돈도 특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공범으로 적시했던 이유는 이정근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금을 마련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정근, 강내구 두 사람을 이 돈봉투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수사를 하다 보니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자금을 마련해서 일부 이 선거와 관련된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을 정황, 이런 정황이 몇 가지가 좀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강내구 상임 그 감사가 한 발언입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송 대표가 처리를 했더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자금을 구했는지, 그러게요. 누구에게 처리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자마자 본인 안 도망간다, 즉시 소환하라고 했고 실제로 이번 연휴 4월 29일 토요일에 송 전 대표 자택과
그 의혹의 핵심인 연구소를 압수수색했고 오늘도 당시 송영길 선거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요. 검찰은 이 지난주 토요일에 압수수색했던 이 연구소, 이 조직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 보관 창고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외곽의 후원 조직은 송 전 대표와 2015년 인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치를 다시 복귀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 입법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고문이신 송영길 의원께서 집권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먹고사는 대문소가 벌써 동사하고 포럼까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 어려울 때 함께 지지하고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를 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여기가 사실 선거 후원금 모금하고 이런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중일보 사라졌고 거기에 맞게 해계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매우 실망하실 겁니다. 국회의원 돈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송영길 대표가 여기서 활동도 하시긴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있을 때는 한 적이 없는데요. 예. 먹고 사는 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게 송 전 대표의 대권 지원 조직인 동서남북포럼으로 시작했다가 사단법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로 바뀌었는데 그 정치인들에게 이제 외곽 후원 조직이 있는 건 뭐 종종 비일비재한 일이긴 합니다만 네. 알려지기로는 꽤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많은 힘을 불어줬던 적극적으로 활동한 연구소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좀 다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이 되고 그리고 일정 정도 당대표급이나 그 이상의 큰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저렇게 외곽의 연구소와 같은 그 외곽 후원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동서남북 포럼으로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이 연구소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 이른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로 바뀌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저러하게 후원도 하고 지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저건 정치권에서는 뭐 응당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소속 단체 그 연구소가 가입한 그 부처에 일정 정도 매년에 정기적인 또 감사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송영길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 후원 조직으로서의 외곽 조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10여 년 동안 계속되면서 일정 정도 돈을 모금하거나 또 지지 세력을 또 확보하거나 또 지지 세력을 규합하거나 이런 데서는 의무로 양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아마 검찰이 저기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고 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회계 책임자를 만약에 또 수사하고 된다면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귀착되는지를 아마 파헤쳐 보려는 것이었고 그건 뭐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저 돈이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연유된 이 돈봉투 살포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 아마 조만간에 판명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소 송영길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입니다. 사실 언론에 공개된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에도요. 송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마련해서 나눠줬다는 정황. 그러니까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강내구 감사님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소장공사 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단.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건가요? 세 명 후보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윤관석 의원님이라든가 뭐 이제 이상만 의원님으로부터 관련해서 뭐 보고받으신 기억 전혀 없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녹음 파일 내용과 함께 네. 실제로 좀 검찰이 여러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
외곽 후원 조직 연구소의 후원금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격히 늘었다. 뭐 이 부분도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오늘 뭐 이 주제가 있어서 먹사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또 송영길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셨던 분과 통화를 좀 해봤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까 그 우리가 그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투명하게 아마 외부 회계 감사 자료를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투명하게 운영이 됐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네. 검찰에서는 지금 갑자기 후원금이 늘어난 부분 아마 이런 보통 특수 사건에서 어떻게 보통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냐면 후원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후원금을 이만큼 냈는지 그리고 누가 냈는지 분명히 그 후원금에 대한 어떤 자료가 후원자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분명하게. 네. 그런데 아마 그분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후원금이 어떻게 되게 된 이유, 그다음에 후원금을 어떻게 마련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 조직을 예를 들어 먹사연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오히려 이러한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공개된 돈보다는 쓰게 된다면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뭐 돈이 들어왔거나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라서 저는 어떤 먹사연을 이용해서 어떤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궁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이 갑자기 오히려 예, 강내구 감사가에서 시작돼서 지금 별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 변호사가 직접 그 먹사연 이 연구소에 네. 물어봤더니 네. 외부에서 회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다, 뭐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뭐 보도 내용도 있고 검찰이 의심하는 건 전당대회 직전에 6천만 원 정도 후원금이 전달에 비해 4, 5배 더 들어왔다. 아무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후원금이 갑자기 들어온 건 분명히 이게 캠프로 들어간 정황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전당대회 직전 말고 그 이전 해에도 늘 4월, 2월과 4월이면 6천만 원 정도의 많은 목돈이 후원이 됐다라면 뭔가 아, 이 단체에는 2월과 4월에 후원금이 집중되는 거 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이전 해 또는 그 이후 해와 달리 유독 전당대회가 있던 2021년 2월과 4월에 6천만 원 넘는 목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의심이 가는 충분한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후원금이 들어온 것을 곧바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쓰고 나서 이제 어디에 썼다라는 이 증빙 서류를 사후에 만들 수는 있지만 일단 들어온 돈을 현금화해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이 그 빈 부분을 어떤 지출 내역서를 만들어서 이 사후 보정을 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의 수사력은 이때 많이 들어왔던 후원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 용처에 대해서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명을 한다라면 뭐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온 후원금이 석연치 않은 곳에 현금화돼서 쓰였다 이렇다라면 이 돈봉투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이 유무죄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이 됐던 그 전당대회 직전에 뭔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게 캠프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 이게 첫 번째 검찰의 의심이고요. 두 번째도 좀 눈여겨볼 만한 정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박모 씨가 최근 송 전 대표가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를 찾았다. 뭐 단순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이제 가족들 요청 때문에 갔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그 멀리 파리까지 굳이 갈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웬만한 사안 같으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데 굳이 직접 파리까지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두 사람 간에 뭔가 은밀한 이야기가 필요했지 않느냐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직접 현장에 가서 송 전 대표와
이제 귀국 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를 상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송 전 대표가 내일 갑자기 출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나오겠다는 거는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초조함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감추고 싶었던 핵심에 대해서 검찰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거를 뭔가 좀 변명하고 아니면 그걸 좀 막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분이 직접 가서 했다라 그러면 아마 이 먹고 사는 연구소의 어떤 후원 관련돼서 그거 관련돼서 뭔가 이 이야기를 맞춰야 될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이 먹고 사는 연구소가 이 적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유도 바로 송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만든 그 이정근 씨를 통하지 않고 이 부분에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검찰이 주목하는 건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증거인멸 우려 아니냐,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 여기 보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후에 일부 컴퓨터의 포맷 그리고 교체 정황도 있고, 특히 측근 회계 담당자가 저 멀리 파리까지 간 건 말맞추기 정황. 물론 송 전 대표 측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들여다보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저분이 이제 방문을 프랑스 파리를 방문을 하게 된 어떠한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준비 상황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까지 가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티켓팅을 해서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급박하게 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해외에 간다고 했었을 때는 보통 2, 3개월 전에 티켓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전혀 불거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티켓팅 어떤 일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둘 간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핸드폰에 이미 제출된다면 뭐 어떤 포렌식을 통해서 둘 간의 어떤 메시지가 남아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맞추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수사 초기라서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어떤 이러한 모든 개연성들이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송영길 대표가 당장 내일 가신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단계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조사할 내용들이 아직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송영길 대표가 출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검찰에서 본인의 진술 정도 아마 하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것이 아니면 내일 기자회견까지 하신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수사란 것도 뭐 송영길 대표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가서는 본인의 입장 견해 발표 그다음에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조사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심의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어떤 개연성이 있다. 송영길 대표가 어떤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어설프다고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설주현 변호사께 지금 자막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시점이 좀 잘 들어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지 뭐 아니면 급하게 끊어서 파리를 찾았는지를 좀 검찰이 알아봐야 된다. 뭐 물론 이미 검찰이 그걸 알았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저기 보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파리를 찾았다. 저게 보기에 따라서는 별거 아닐 수 보이겠지만 뭐 의심의 눈초리를 찾으면 또 저게 송 전 대표 강제 수사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네네네. 언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냐보다도 그 시점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은지 뭐 이런 부분도 동시에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로 시작된 어떤 지금의 그 송 대표 어떤 캠프에서의 어떤 돈봉투 사건의 리스크가 당시 3월 말부터 4월 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점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리스크가 불거지기는 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근데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도의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검찰에서 분명히 파악을 할 때는 돈봉투역 수사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시점은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시점상으로는 예.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의 티켓팅을 어느 정도 미리 예정을 하고 갔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아마 검찰에서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있다 한다면 일단은 저는 이 회계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병 처리가 돼야지만 일단 그다음 송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아마 순서대로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의 반박 얘기까지 좀 만나봤고